네, 안녕하세요. 마포 나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스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환경 구성을 했고요. 한번 로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알수 있는 이 터틀심이라는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터틀심은 사실 로스 1 일적에도 터틀심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로스의 좀 대명사 같은 거북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거북이를 이제 로봇처럼 가장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로스트를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시뮬레이터 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스2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RQT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RQT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터틀심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는, 네. 역시 마찬가지로 APT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APT 업데이트해서 현재 상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네, 레포지토리 상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APT 인스톨해서 로스폭시 터틀심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로스폭시 터틀심. 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보통 이게 폭시 데스크탑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로스트의 명령어인 패키지 명령 사용해서 executable s하고 터틀심 터틀심 패키지가 있는지 검사할 적엔 이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명령이죠. 패키지 명령을 사용해서 보면 터틀심 드로우스퀘어 미믹 터틀 텔레오피키 터틀심 노드 이렇게 네 개의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죠, 노드. 터틀심의 드로우스퀘어 노드, 미믹 노드, 터틀 텔레오피키 노드, 터틀심 노드.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터틀심 실행하는 방법은 로스2에서는 로스1과 좀 틀리게 로스2 명령은 모두 이제 앞에 로스2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2에서 이제 노드를 실행시킬 때는 run이라는 실행 커맨드를 가지고 로스2의 노드를 실행시키게 되고요. 맨 처음에 이제 패키지명, 터틀심, 그리고 노드, 터틀심 노드라는 노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철자가 좀 틀렸네요. 터틀심 노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럼 이 거북이 갖고 뭘할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시죠. 터틀심 실행되면 여기 이제 터미널에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터틀심이라는 노드가 시작됐다라는 게 나오고요. 스포닝 터틀에서 거북이가 한 마리 생겼는데, 그리고 뒤에 좌표가 나옵니다. XY 좌표, 지금 2차원 좌표이기 때문에 2차원 좌표가 나오죠. XY 좌표 그리고 세타, 각도가 되겠어요. 세타,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요. 터틀심 사용하는 방법은 이 거북이가 딸랑 있는데 이 거북이를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터미널 창을 하나 새로 열고요. 그 다음에 로스트
런에서 예, 이번에는 터틀심에 이 거북이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 노드를 예, 실행을 시킵니다. 터틀 텔레 오피 키. 예. 그래서 거북이를 이제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 노드를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요 터미널에서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 뭐 GB, VC, DRT 키를 이용해서 네,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한번 조종을 해볼까요? 앞쪽으로 보낼 적에는 E를 아 E가 아니군요. D 화살표 키 예,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화살표 키를 이용할 수 있고요. GB, VC, DRT 키는 이제 특수 키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북이가 이렇게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이 터틀심에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노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lost node lis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현재 로스가 실행하고 있는 노드를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텔레오피 터틀이라는 노드하고 텔레 터틀심이라는 예, 노드 두 개가 지금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로스트 토픽 지금 서로 노드들 간에 주고받고 있는 예, 토픽 정보들을 보려면 토픽 리스트라고 치시면 현재 각 노드들이 주고받고 있는 토픽 예, 뒤에 가면 이제 토픽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노드와 노드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어떤 목록이 있는지 예, 볼 수가 있고요. Lost Service, 또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노드들이 서로 실행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명령들, 예, 명령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하고 좀 비슷한데 예, 서비스와 토픽을 합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들에 대한 리스트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lost 패키지를 한번 예, 최초로 실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RQT라는 lost의 툴을 이용해서 한번 그 우리가 실행한 로스 그 터틀심에 대한 예, 로스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QT도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는 돼 있는데 설치 명령은 이제 이렇게 예, 주시면 됩니다. 예. Ubuntu 예, 뭐 설치를 하네요. 예. RQT, 혹시 RQT, 예. 뒤에 아스타리스크는 이제 RQT로 시작하는 거 다 설치하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RQT를 설치를 했고요. RQT를 이제 실행하려면 그냥 터미널 창에서 RQT라고 쳐주면 됩니다. RQT라고 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죠. 창에서 이제 RQT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RQT는 이제 RQT의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RQT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이건 하나의, 이 개발 통합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 환경이고요. 이제 요 안에서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로스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또 어떤 특정 명령을 실행시키거나 로그를 보거나 예, 그런 역할들을 예,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로스 쪽에 그 서비스 쿨러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예, 서비스 콜론은 서비스 쪽에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콜러를 선택하시고 예, 서비스 콜러에서 예, 스폰 서비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북이를 새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거북이를 한 마리 더 만들어 보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거북이가 화면에 하나가 있는데 예, 한 마리를 더 만들어 보는 서비스를 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폰 서비스 여기 예, 서비스 목록이 이제 여기 누르면 쭉 나오는데요. 스폰이라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요. 스폰 선택을 하고 이제 어디에 나타나게 할지에 대한 각각의 이제 좌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Z는 아니고요. 세타. 예, XY와 어디를 쳐다보고 있게 만들지, 예, 그거를 설정할 건데요. 더블 클릭하시면 숫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좌표는 1.0, 그리고 Y 좌표도 1.0. 그리고 세타는 0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새로 생기는 거북이의 이름. 예, 거북이의 이름은 터틀2로 할게요. 예, 터틀2로 주고, 콜이라는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서비스가 실행이 됩니다. 예, 서비스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콜. 예, 콜 버튼을 누르니까 XY 좌표, 11 좌표에, 예, 11 좌표에 거북이가 한 마리 생겼는데, 이 거북이 이름은, 예, 터틀2라는 이름으로 거북이, 노란 거북이가 하나 생겼네요. 이 거북이는 생길 때마다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네, 재밌는 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한번, 스폰 서비스 한번 사용해 봤고요. 세펜이라는 또 이제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펜은 이 거북이가 이제 움직일 때 여기 색깔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요 색깔을 바꿔 주는 겁니다. 이 선의 색깔. 요 선의 색깔을 바꿔 줄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세펜이 되겠는데요. 밑에 보면은 세펜이라고 있습니다. 세펜에 RGB에 그 정수값 넣는 값이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이미의 값으로다가 이제 바꾸면 되는데요. R 값을 255로 예, 바꾸고 너비 값을 5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R 값이 255면 예, 레드니까 예, 빨간색이 되겠죠. 그리고 width는 5로 예, 바꿔주고 예. 한번 콜을 실행을 해볼게요. 네, 콜을 해서 이제 서비스 이 세펜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콜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네, 한번 거북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거북이를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거북이가 그리는 예, 선의 색깔도 바뀌었고요.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예, 선의 굵기도 더 굵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세펜하고 스폰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마다 이제 특정한 기능들이 있고요. 이 거북이를 우리가 하나의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로봇에 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명령을 수행시킨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동작을 시킬 때도 그 로봇에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그 서비스를 실행시킴으로써 로봇이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할수 있게 예, 할때그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RQT에서는 이 서비스 콜러 이용해서 예, 서비스를 수행을 시킬 수도 간단하게 이 커맨드로도 물론 다할수 있는데요. 터미널 창에서 커맨드 창 치는 거는 예, 좀 많이 쳐야 되고, 예,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RQT 이용해서 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거북이는 지금 두 마리인데, 예, 화살표 움직이면은 지금 거북이 한 마리밖에 움직이질 않죠. 네. 나머지 우리가 새로 만든 이 터틀2 거북이, 노란 거북이를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터틀2 제어하려면 이제 텔레오피 조종기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예, 조종기를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 예, 새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 요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터미널을 여는 방법은 요 터미널 창에 위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예, 위에 터미널 창에 탭이 생겨요. 예, 그 탭을 예, 눌러주시면 터미널 창이 하나 생기고요. 예, 명령이 기니까 카피해서 예,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명령을 좀 보면, 예, 터틀심에 텔레오피 키라는 예, 노드를 하나 더 실행을 시키는데, 예, 로스 아규먼트라는 파람 옵션을 주고요. 로스의 아규먼트를 뒤에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맵이라는 예, 그 옵션을 실행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리맵핑은 어떤 이제 노드와 로봇 간에 예, 서로 예, 이제 통신 채널을 새로 예, 맵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터틀 1의 커맨드 밸류, 예, 이 커맨드 밸류가 이 조종기에서 내보내는 신호가 되겠는데요. 화살표 키 신호가 되겠죠. 이 화살표 키 신호를 터틀 2의 커맨드 밸류로 예, 매핑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종기 신호가 터틀 2로 가게 되겠죠. 예, 그 터틀 2로. 예,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고요. 그러면 화살표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예, 화살표 움직이면 이제 거북이가 터틀2 노란 거북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터틀심이라는 로스트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로스트의 동작을 한번 예, 살펴봤고요. 그리고 RQT라는 로스의 대표적인 그 관리 툴을 이용해서 예, 로스의 서비스도 실행시켜 보고 예, 우리가 이제 그 리맵핑을 통해서 노드와 새로 생긴 예, 노드와 우리가 이제 그 통신하는 걸 새로 매핑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